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고1 모의고사 9월 30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바웃 대략 50년 전에 저 피그미족. 자, 피그미족 네임드가 뭐뭐라고 불리는 과거 분사죠. 자, 이름이 깽깽라고 불리는 애가 저 툭, 히즈는 그 사람의 저 툭 트립이요. 첫 번째 여행을 했는데, 자, 아웃 오브는 여기서는 밖으로죠. 자, 오브 더 포레스트, 숲을. 자, 숲을 밖으로. 저 오브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자, 그리고 온투 더 오픈 플레인스. 자, 그러면 온투는 그냥 장소의 부사네요. 오픈 플레인은 광활한 평야 라고 하면 됩니다. 열려있으니까. 광활한 평야에 위에서. 자, with an anthropologist. 누구와 함께 하냐면은 인류학자. 인류학자라고 못 알아들까봐. 자, 버팔로들이 저 피어 나타났어요. In the distance는 멀리에서. 자, 그리고 더 피그미는 아까 그 피그미족. 그 피그미족은 watch, 봤어. 자, 댐은 버팔로들을 호기심 있게. 자, 그래서 부사인 호기심 있게가 watch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finally, 마침내. 자, he는 피그미족. 피로 쓸게요. 피그미는 turn to. 등을 돌렸고, 누구에게? 인류학자에게. 그리고 실제 주어 다시 내면은 피그미는, 그래서 과거 또 과거 일치시키고 있죠. He 과거, he 과거. 자, 물어봤어. 자, what kind of insects? 어떠한 종류의 의문사, 곤충들이 they were, 그들인지를 물어봤다. 다음은 곤충, 곤충인지를 물어봤어요. 자, when I told, 자, 나는 인류학자예요. 지금 인류학자가 말했을 때 깬징에게,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그 곤충들은 were buffalo라고. 자, he는 피그미는 roar. 그러면 원래 roar 뜻은 뭐냐면은 울부짖다. 뭐 큰 소리를 울부짖다라는 뜻이에요. 자, 큰 소리를 냈다고 의역하면 돼요. 큰 소리를 내는데, 자, with laughter가 그러면은 웃음. 깔깔깔깔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또 주워 넣으면은 자, 피그미가 told. 아이, 또 깔끔하게 써야 되겠다. 자, 피그미가 말했어. 자, me, 나에게 목적어. 자, 투부정사의 부정어일 때 우리는 not to 써야 되죠. 투부정사 앞에 쓰는 겁니다. 자, not to tell, 말하지 말라고. 자, such 뒤에는 명사 들어가야 되니까 stupid, 바보 같은 거짓말. 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lie라는 명사, lies 명사 들어갔어요. 여기 search 때문에.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후. 자, the anthropologist는 그 인류학자는 wasn't stupid이에요. 멍청하지도 않았고. 자, he는 여기서는 누구냐면 답이 인류학자죠. 인류학자는 여기서도 어법주의 이전에 거짓말하지 않았다의 대과거. 자, 그 다음 rather 뭐 그냥 다소, 다소. 자, 다조는 다소라니까. 다소 이런 뜻이요. more or less 정도. 자, 왜냐하면은, 자, 깬지 피그미족이죠, 이름이. 자, 헤들리브드도 여기서도 어법 대각으로 써야 됩니다. 이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자, 그의 인타일은 전체 삶. 자, 전체 삶을 살았죠. 전체 삶을. 삶이 어렵습니다. 자, in 어디에서는 dense는 밀집된, 자, 정글에서. 자, that. 자, 그래서, 자, that 앞에 나오는 정글이죠. 그래서 이 정글은 offered 동사로 제공 했는데 부정어예요. no예요, 여기. 어법주의라는 게 빈칸이나. 자, no view예요. 그러면은 시야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over horizon은 수평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빈칸 내기 낼 수 있어요. 자, 수평선이 없단 말은 정글 속에 나무가 많으니까 넓은 광야 속에 멀리 있는 동물은 본 적이 없다 라는 걸 래프하고 있습니다. 자, 히는 피그미죠. 자, 이 피그미는 또 헤드페일드도 대각으로 썼죠. 지금 혀꼬인다. 대각으로 이전에 실패했는데 툴런 배우는 것을 정글에만 살았으니까. 자, what most of us take for granted 한 것을. 자, what 의문사. 자, 주어는 most of us 대부분의 우리들이. 자, take for granted는 당연시 여기는. 자, take for granted PP로 써야 돼요, 여기. 수고적으로. 자, 그 다음, namely는 말하자면.
이름을 대자면 뜻이 원래. 자, that things. 자, 딴 것들인데, look different. 자, things는 여기서 이렇게 돼요. 상황. 자, 상황은 look 지각동사 뒤에 형용사 different 들어갔죠.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이는데, 자, 여기서도 빈칸 넣기, same 해놓고, 저 말도 안 되는, 자, same 같은 거 넣어놓고, 틀린 거 골라라, 목은 잘못된 부분 골라라, 이런 문제 안 내겠지만, 혹시라도. 자, 그래서, 자, 그러면 different. 자, 그러면 언제? When they are far away. 이것도 중요하죠. 멀리 있을 때는 다르게 보인다. 여기 두개 같이 가죠. 이거는 그거 낼수 있겠죠. 요약문으로 different, far away 이렇게 해갖고 요약문에 빈칸 두개 집어넣기 정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으로 보면 big frog, 커다란 개구리인데 자, in a small pond, 작은 연못에 우물 안에 개구리. 그리고 big fish 똑같아요. in a little pond 똑같은 구조로 우물 안에 개구리 이렇게 영어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게 버팔로가 평야가 광활한 평야에 멀리 있으니까 오 벌레 저 뭐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서 피그미가. 그래서 윗글의 소재를 보면은 저 우물 안에 개구리 지금 라임을 맞춰봤어요 한번. 그래서 지금 비키씨도 지금 노래 부르고 있죠. 노래를 한번 해보면 우물 안에 개구리 모르는 건 피그미. 아 좋다. 라임 하나 더 잡아서 우물 안에 개구리 모르는 건 피그미 추천 구독 헬프미. 아 추천 구독 헬프미 원래 구걸 안 하는데 오늘 구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튼 다시 한번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스. 우물 안의 개구리. 모르는 건 피그미.